멧돼지가 점점 맹수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노부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6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겨울이 번식인 멧돼지들은 짝짓기를 위해 다른 수컷들과 영역 싸움을 하다 밀려나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부산 도심에 나타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11마리의 멧돼지 떼. 인근 섬에서 무려 1.5km를 넘게 헤엄쳐온 곳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내려온 멧돼지들은 예민하고 난폭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그렇다면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번, 눈을 피하고 뒷걸음질 친다. 2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다. 3번, 우산을 펼친다. 4번, 지그재그로 달리며 도망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눈을 피하고 뒷걸음질 친다는 과연 정답일까요? 여생동물은 눈을 피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띨 수 있습니다. 서로 주시하시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 눈을 피하지 마시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거나 천천히 옆으로 걸으며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친다는 정답이 아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어떨까요? 산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멧돼지들은 흥분돼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2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우산을 펼친다는 어떨까요? 멧돼지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우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눈앞에서 마주쳤을 때는 우산이 활짝 펴지는 모습이 멧돼지를 놀래켜 더욱 흥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3번, 우산을 펼친다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생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4번, 지그재그로 달리며 도망친다가 정답이었는데요. 지그재그 방향으로 달리면 정말 멧돼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인 사과를 무선 조종 자동차에 연결합니다. 자, 과연 멧돼지는 사과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실험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실험 시작. 사과 냄새를 맡고 우리에서 나온 멧돼지. 안전을 위해 멧돼지 몸에 끈을 연결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과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S자를 그리며 지그재그로 달리는 자동차. 그러나 그 뒤를 쫓는 멧돼지는 무조건 직진만 하는 모습. 그렇게 한참을 앞만 보며 달리는 멧돼지. 사과를 향해 기습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아하, 직진 본능 탓에 아깝게 실패.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곧 방향을 바꾸는 자동차 때문에 또다시 사과를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심지어 속도를 낸 탓에 쉽게 멈추지 못하고 달리던 방향으로 한참을 더 달리는 멧돼지. 사과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뿐이고 그러기를 30여 분. 지쳤는지 결국엔 사과를 포기한 듯한 모습.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멧돼지같이 네 발로 달리고 있는 동물들은 회전력이 약해 빠르게 달릴 때 방향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회전하기 힘든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만약 멧돼지와 마주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멧돼지를 일정 거리에서 발견했거나 멧돼지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을 때는 바위 뒤나 나무 위 등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멧돼지를 직접 마주쳤을 때는 절대 등을 보이지 말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서로 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눈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착한 행동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